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주유취급소 작업장,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폐유, 윤활유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의 용량은? 우리가 급유 주유 설비 탱크 같은 경우에는 고속국도인 경우에는 6만, 일반 국도인 경우에는 5만, 그 다음에 급유 설비인 경우에도 탱크는 5만, 그 다음에 우리가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만, 그 다음에 폐유 같은 경우에는 2000리터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폐유, 윤활유 탱크의 용량은 우리가 얼마라고 볼수 있는가? 2000리터, 2000리터, 2000리터 이하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 4번에는 1번이 답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문제 5번.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제4류 위험물의 지정 수량으로서 옳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제4류 위험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제4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제4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분께서 외우실 때 특이랄, 그죠? 특이랄, 2, 3, 4동,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비수, 1석유류, 2석유류, 3석유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수,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가 있다. 그죠? 비수,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죠? 여러분께서 오이, 그죠? 오이, 사서, 그죠? 오이, 사서, 천리, 그죠? 천리, 이사, 그죠? 천리, 이사, 천리, 이사, 육만,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오이, 사서, 천리, 이사, 육만이다. 그렇죠? 오이, 사서, 천리, 이사, 육만이다. 그러니까 제1석유로 특수인화물 같은 경우에는 뒤에 있는, 그죠? 특수인화물 같은 경우에 특수인화물 같은 경우에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특수인화물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암기를 할 수가 있겠는가? 그죠? 특수인화물 뒤에 그죠? 뒤에 있는 그죠? 뒤에 있는 아산이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라고 했죠. 그러면 뒤에 틸레테르가 여기에 나와 있고 이황화탄소가 여기에 있고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이소프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제1석유류에 해당이 되는 물질은 뭐 어떠한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가? 그죠? 제1석유류. 여기에서는 우리가 아가벤, 그죠? 아가벤, 톨코메, 아가벤, 톨코메, 피처의, 그죠? 피처의, 시시야.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라고 했죠. 알코올류 같은 경우에는 탄소가 1개에서부터 시작해서 탄소가 3개까지. 그 다음에 2석유류는, 그죠? 그죠? 덩경이, 그렇죠? 덩경이, 초태서. 덩경이 초태서 장송해 그렇죠? 장송해 컬커 자 계속 여러분들께 되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3석유류 같은 경우에는 중컬 그죠? 중컬 아니에 그죠? 중컬 아니에에 글단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제4석유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우리가 실기 실린더류 기어유 동식물류 같은 경우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수용성에 해당이 되는 물질은 뭐 어떠한 것들이 우리가 수용성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 아세톤 수용성이죠. 피리딘 수용성이죠. 그렇죠. 피리딘 수용성. 그 다음에 시아나수소 수용성이죠. 그죠? 시아나수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의산하고 초산이 수용성이 되는 것이죠. 의산하고 초산이. 그 다음에 제3석유류 같은 경우에는 중클, 아니, 에탄올, 아민, 에틸렌, 글리콜, 글리세린. 이게 수용성에 해당이 되는 물질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본다면 피리딘 같은 경우에는 수용성 같은 경우니까 이것은 우리가 400리터 맞아떨어지죠. 그 다음에 아세톤도 수용성이 되기 때문에 400리터 맞아떨어지죠. 그 다음에 니트로벤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요게 우리가 니트로벤젠이 되는 것이죠. 제3석유류에. 그죠? 니트로벤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비수용성에 해당이 되니까 지정 수량은 우리가 2000리터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세트산 같은 경우에는 그죠? 아세트산 초산을 우리가 아세트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초산을 우리가 아세트산.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수용성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2000리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니트로벤젠이 이것이 우리가 1000리터가 아니라 2000리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5번에 해답이 되는 것은 3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염소화, 규소화물은 맨유위험물에 해당이 되는가? 염소화, 규소화물, 그죠? 염소화, 규소화물. 이 염소화, 규소화물이라고 하면 제3류 위험물에 해당이 된다. 자, 한번 볼까요? 그죠? 제3류 위험물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뭡니까? 나머지에 보면, 이 나머지에 해당이 되는 위험물이 무엇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가? 그죠? 나머지에 해당이 되는 위험물이 여기에서 보시면, 그죠? 나머지. 이것을 우리가 인수칼륨이다. 그죠? 인수칼륨. 그러니까, 이 인자는 금속의 인화물, 그 다음에 숫자는 금속의 수소화물, 그 다음에 칼자는 칼슘 알루미늄 탄화물, 그 다음에 염자는 염소화 규소화물. 그러니까 염소화 규소화물이라고 하면 제3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하실 수가 있겠죠.